네, 이분들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만나볼게요. 방탄소년단!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네, 반갑습니다. 컴백하자마자 1위 오고 반응이 뜨거운데요. 소감 어떠세요? 모든 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무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무대 보여주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나, 둘, 셋, 총 세 곡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앙팡만, 에어프레임 파트 2, 페이크 러브, 셋 다 놓치지 마세요. 네,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록을 세우시고 싶은가요? 빌보드에 갔다 와서 목표가 많이 생겼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국내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의 음악방송과 주어진 무대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바로부터 시작되는 저희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소개도 함께 해볼까요? 네, 저희 방탄소년단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TV 앞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앙팡맨이 간다! 우와! 네, How are you today? 엠플라잉과 투데이 함께할 준비 해주시고요. 네, 아련한 분위기와 메가톤급 빅톤의 컴백 무대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네, 그 전에 감성 보컬 벤 씨의 열애 좀 부터 들어보시죠. 뮤직 스타! 한겨울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훔칠 아이돌은 누구누구? 바로 방탄소년단!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 Love Yourself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이고요. 특히 팬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굉장히 축제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돌아봤습니다. 네. 함께 즐겨주세요. 네, 타이틀곡을 들어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들려드릴 아이돌은요, 얼스 좋다, 지하다 좋다 같은 국악추임새 아프리칸 비트를 넣었습니다. 아주 흥이 넘치는 노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해외 투어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만나러 갑니다. 네, 저희가 잠시 한국을 비워서 많이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을 더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 만나볼 분들 한번 소개해볼까요?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인 아이들. 아,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면 이분들에게 맡겨주세요. 스트레이 키즈. 네, 먼저 슈가처럼 달콤달콤한 듀오 MXM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